앞으로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호텔의 메인스트리트 특별 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이 체류 기한을 넘겼더라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의 단독 청사 이전이 내년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 경기에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년 5월부터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시의 담배 규제 법안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어제 현재 18세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 5월 18일부터 발효되며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시가 등도 21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000의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라이센스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블룸버그 시장은 담배 소매 가격을 $10 50센트 밑으로 내릴 수 없고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명 직후 발효됐습니다. 첫 적발 시 $1,000, 5년 내 두 번째 적발 시 $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 내 세 번째 적발되면 $5,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복 적발되는 업소는 담배 판매 라이센스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취임 직전인 2001년 17.6%에 달했던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8.5%로 하락했으나 이후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병원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건설 규정과 상습 침수 지역에서의 기름 보관, 건물 보호 규정 등 6개 자연재해 대비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특별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일대 건물주들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최대 5% 정도 인상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이곳을 관통하는 메인스트리트 인근을 특별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최근 타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메인스트리트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한창 재개발 중인 햄슬리 부지에 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일대 재산세가 최대 5% 정도 인상됩니다. 특별 개선지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을 타운 정부와 건물주들이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 개선지구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앤소니 클로레스 포트리 상공회의소 이사에 따르면 올해 초 열린 건물주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타운이 계획하는 메인스트리트 특별 개선지구 프로젝트는 뉴욕시의 경제환경 개선 지구처럼 타운 정부와 업주, 건물주 등이 공동으로 단체를 운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이 체류 기한을 넘겼더라도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 한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4일 내부 지침 성격의 정책 메모를 발표하고 그동안 있어왔던 혼선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당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체류 신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그동안 엇갈린 규정 적용을 놓고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난해 뉴욕의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이탈리아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인들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시행 초기 케이스가 보류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경우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 이민사기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인 옐로캡 운전기사 김기천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앤드류 맥클로이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다소 미흡함을 남겼습니다. 브루클린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한인 옐로캡 기사 김기천 씨를 무차별 폭행했던 앤드류 맥클로이에게 2급과 3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맥클로이는 내년 2월 20일에 있을 선거 공판에서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김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맥클로이는 목적지인 브루클린 스킬만 스트리트와 윌로비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 도착 도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습니다. 이에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말다툼을 벌이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김 씨를 폭행한 맥클로이는 2급 살인 미수, 중상을 야기한 고의적 폭행 등의 세 가지 중범 혐의와 3급 협박 등 두 가지 경범 혐의, 그리고 위반에 해당하는 2급 괴롭힘 혐의 등 총 6가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택시기사 신변 보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13년 만에 옛 장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맨해튼 460 파크 에비뉴 한국 무역협회 뉴욕 지부 빌딩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오던 뉴욕 총영사관의 단독 청사 이전이 내년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내년 1월을 목표로 맨해튼 파크 에비뉴 선상에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빌딩으로 이관하기 위해 한창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1974년부터 2000년까지 입주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 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민원실과 문화원 원만 놓고 현재 유엔 대표부 빌딩으로 이관했습니다. 약 13년 만에 다시 옛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앞으로 현재 6층에 운영 중인 민원실과 뉴욕 한국문화원 외에 8층과 9층 전면을 추가로 임차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사 이전은 유엔 한국 대표부 빌딩 사무실 공간이 포화 상태인데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에 따른 유엔 대표부의 사무 공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총영사관은 교통이 불편해 동포들의 방문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영사 사무실과 민원실이 같은 건물에 자리해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절도범들의 새로운 표적은 스마트폰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도난과 분실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도난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AM 뉴욕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뉴욕시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제품 도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당포 등 뉴욕시의 모든 중고품 판매업소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제품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아이폰 도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기록 의무화에 따라 모든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경찰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폰 등 중고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뉴욕에서는 16,000개의 애플 제품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범죄의 14%에 달하는 것이며 올해 휴대전화 도난도 전체 절도 사건의 45%에 이릅니다. 이미 업소들은 영장 없이도 경찰에게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없었습니다.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면 경찰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리얼 넘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이베이 등에서는 리드 온라인 구축에 참여해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전당포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이 전문가 예측치를 웃돌며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과 비교해 0.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을 웃돌면서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0.2%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전달과 변동이 없었다고 이날 수정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매출이 0.5% 늘어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도 지난달 1.3%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원유값이 떨어지면서 휘발유는 전달보다 0.6% 떨어졌습니다. 또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 자재 등을 제외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근원 소매 판매도 0.5% 늘어나 최근에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의류나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등을 포함하는 근원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소비자들의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교육국의 표준시험은 학생들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험이 많다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 표준시험의 영어 수학 시간이 줄어듭니다. 뉴욕주 교육정책의결기구인 리전트위원회는 지난 18일 내년 4월에 실시되는 표준시험부터 시험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학 과목은 20분, 영어 과목은 10분씩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국 측은 지난 봄 시험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할당된 시간보다 일찍 문제를 다 풀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교육자와 학부모들은 이에 더해 학교에서 치러지는 시험 횟수도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주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공립학교에서 너무 많은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고 밝혔고 28%만이 시험 횟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랜디 와인 같은 교사 노조 위원장은 시험 준비는 일반 학과목 수업 준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년 치르는 표준시험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시험 시간이 늘고 시험 결과가 교사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